사진을 수채화 느낌으로 바꿔 볼게요. 먼저 사진을 컨트롤 A를 눌러서 전부 선택해 주세요. 이렇게 전부 잡혔을 때 생성형 만들기 창이 없으면 창을 클릭하셔서 상황별 작업 표시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. 여기서 생성형 채우기를 클릭을 하시고 수채화라고 해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기다리시다 보면 세 가지의 수채화 느낌이 나와요. 저는 이 마지막 게 마음에 들어서 마지막 거를 선택을 할게요. 그리고 선택을 하신 후 이 부분을 잠깐 눈을 꺼주세요. 그리고 퀵 마스크 모드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배경을 클릭을 하시고 퀵 마스크 모드를 선택을 할게요. 퀵 마스크 모드는 이 전체를 칠하거나 브러쉬로 칠한 부분을 나중에 선택 범위에서 빼거나 지정하거나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. 저는 지금 이 모든 부분을 선택한 건데요. 편집에 칠 클릭을 하시고 블랙으로 해서 불투명도를 40 정도로 주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. 그럼 저는 지금 40% 정도만 선택을 했다는 뜻입니다. 블랙은 선택한 부분이고 흰색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부분입니다. 다시 말해 브러쉬로 검은색을 칠하면 칠한 부분이 선택된 부분이고 흰색으로 검은색을 지우면 영역이 없어집니다. 다시 퀵 마스크 모드를 해제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? 40% 정도만 블랙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면 이렇게 확인이 뜹니다. 50% 이상 선택된 픽셀이 없습니다. 무시를 하시고 그냥 확인을 눌러주세요. 이제 다시 한번 생성형 채우기로 수채화 느낌 생성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수채화 느낌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번엔 유화 느낌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. 다시 수채화 효과 부분을 휴지통에 버리시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잡아주시고요. 생성형 채우기로 유화 느낌. 이 세 가지의 유화 느낌이 나왔는데요. 저는 이 마지막 것을 선택을 해서 눈을 꺼줄게요. 그리고 다시 한번 퀵 마스크 모드 클릭을 하시고 편집에 칠 해서 40% 정도만 검정으로 칠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이것을 클릭해서 해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잡히죠? Shift, Ctrl, I를 눌러서 반전. 창은 무시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생성형 채우기, 유화 느낌, 생성. 이렇게 유화 느낌의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한번 따라서 연습해보세요.